스트라이커가 이거 같이 맞아주면서 1대1로 배틀마스터를 담당할 수 있는 것도 큰데요. 그러게요. 자, 절곡 깔아갔어요. 스트라이커는 한번 피했습니다만 히트가 여기서 체력을 또 보충합니다. 구경 선수는 멀리서 계속 지켜보죠. 자, 그리고 구경기! 네, 지금 뭐 폭주 상태이다 보니까 아, 이게 스커하는 맛이다. 약간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죠. 네, 이게 그 배틀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해감 또 스킬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오히려 스트라이커는 뭐 피면 스킬도 있고 딜도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완벽히 보여줬습니다. 자, 몰아두기는 네. 네. 아, 메론이 이번에도 좀 빠르게 퇴근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물렸어요. 또 물렸어요. 오, 럭키 선수 위험한데요? 럭키! 아직 럭키! 혹시나 살 수 있나 했는데 막타 내가! 아, 이거 리스포 완전 꼬였어요, 지금. 마리린으로 기절시키고 파우로로 잡고 이런 딜을 계속 넣을 수가 있고요. 선물찍기 그 위에서 야, 진짜 쉬운데요? 네. 아, 쉬웠어요! 네, 네, 결국에는 지금 물 선수가 서브너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포지션 옆에서 지키고 있다. 각성기 정말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바드는 살기만 하면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오, 자, 근데 그걸 올라왔죠. 타격이 올라왔어요. 자, 한번 폭풍의 사람들로 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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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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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태풍 지금 혼자 드리블. 네. 자, 이거는 체력 상황은 일단 서로서로가 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심리 한번 물렸었습니다만 바로 마린이 잘 물면 근데 기절 이후에 대전 들어가면서 마력 하나요? 이거 태풍 문화요? 태풍? 자, 사고 이후에 자, 워로드 기상과 맞대도 워로드 누리죠. 워로드! 야! 골든킬! 워로드는 무시하고 나머지 선수들을 제거한다는 식으로 지금 플랜을 짜고 있거든요. 깨벼 한번 다운. 보통 이제 이런 타이밍에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광시국이 네. 빠진 타이밍에. 아니, 순간적으로 스트라이커. 자, 태풍 선수가 뭐 계속 뛰어 들어가는 모습들이 가장 보였어요. 아, 이거 둘 잡혔어요. 예. 이거 쉽네도 쉽네도. 쉽네도 못 버티죠. 쉽네도 못 버티죠. 상대 입장에서 쉽네. 소드스톰을 결국 스페이스로 이 토토가토 선수가 한번 피했었는데 그 네. 이후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그 스킬이 없었죠. 네. 순간적인 뇌호경의 움직임. 자, 태풍 선수도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풍시전에 계속 체력 많이 깎였어. 태풍 잡으면, 태풍 잡으면. 네. 태풍 히트 다 체력 없어요. 오, 조풍각 빠졌습니다. 이거 잡았는데 잡겠는데요? 우와! 자, 이러면 6대 4. 의외로 또 행진곡으로 도망다니면 반응 공속 깎아내기가 어렵거든요. 야산의 추적자 위쪽 그리고 스파이럴 플립 뿌렸어요. 럭키 선수가 최대한 예 포지션 잘 벌려주고는 있는데 자 끌어가죠!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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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자 근데 이게 체력 상황이 럭키 선수가 너무 안 좋아요! 제로브! 어, 이건 그래도 태풍 선수가 체력이 깎인 부분은 나름 호재긴 한데 아직, 시간이 아직 기회 있어요. 아직 네. 기회 있는데 마지막 찬스예요. 일단 태풍 왜냐면, 선수를 잡기에는 이동기가 좀 많거든요. 김선수를 잡는 몰라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여기 한번 깜짝 놀라시고 뒤쪽에 스톰! 와 5대5 동점! 같이 굴려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체력이 없어요! 전 절분을 쓰기는 합니다만 마지막 시간에 잡아요 태풍 언니! 전부 다 잡아냅니다! 마지막 몇 초 안 남겨두고 자 배막까지 같이 가죠. 네 이거 이 타이밍에 지금 체력 빠지는 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태풍 선수가 기상기까지 써가면서 자 태풍 뛰어들어왔고 자 그래도 진착각 그리고 버사크 퓨리 와 이번에 에이지 커브 압도적으로 초반부터 몰아붙이는데요. 네. 자 30초 아래 20초 아 이제 광호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진짜 없어요. 근데 나머지 체력만 버티면 15초 이거 1세트랑 비슷한 그림인데요. 아 히트 그리고 절구 깔았어요. 버티겠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버티겠다는 거죠. 오히려 선제를 들고 있습니다. 에이지 커브 전시전 우승팀 이대로 집에 갈 수 없다 끝납니다.